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옛날에 어떤 강사 역량 과정에서 실제 그 교육 담당자님이 초청돼가지고 호스코의 교육 담당자분이 초청돼서 우리는 이런 강사를 원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강사님 제안서를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포스코랑 자주 강의하는 강사고 하루 오면 8시간 강의하고 가는 강사인데 이 강사는 제안서를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준다. 근데 대부분 하나만 주는데 A, B, C가 있으니까 고르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미니 만다라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내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해주고 싶어. 나도 필요성을 느끼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봤을 때 그런 게 제일 좀 안타깝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세분화해서 넣는 게 좋을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전체 일정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를 좋을지 이런 게 조금 고민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포스코 담당자가 얘기했던 거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이런 걸 얘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강사님 CS 강의 커리큘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CS 강의 A, B, C 플랜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럼 강사님의 예로 들면 강사님은 퍼스널 컬러 버전을 A, B, C 버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한 가지를. 네, 아...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같은 퍼스널 컬러더라도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버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퍼스널 컬러 강의 커리큘럼도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로 2시간짜리만 보내지 마시고 다양한 버전의 퍼스널 컬러의 2시간짜리를 한 두세 개 정도의 버전으로 보내는 거를 아마 거기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퍼스널 컬러라는 건 똑같은데 네. 뭐 교육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커리큘럼이 다 좀 다르게 방식도 방식이지만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명확히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버전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초급, 중급, 고급 그것도 버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강사가 퍼스널 컬러의 전문가라는 게 느껴져야죠.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어쨌든 퍼스널 컬러가 전문가 강의구나 라고 느껴져야지 버전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퍼스널 컬러 이번에 1 할게요 했을 때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2도 의뢰할 수 있고 3도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뢰할 수 있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교육 담당자도 같은 의미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는 주제를 정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럴 것 같고 강사님의 제안서로 이제 그냥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의 퍼스널 컬러의 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강사님이 먼저 필요한 건 전체 나의 퍼스널 컬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메뉴판. 메뉴로 치면 면류, 밥류, 요리류, 중식집 가면 그렇게 돼 있듯이 우리의 면류가 하나는 퍼스널 컬러, 하나는 메이크업, 하나는 컬러, 하나는 뭐뭐 하면서 강사님이 하는 강의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판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일단 먼저 필요해요. 강사님 강사님 그걸 만들고 나서 예를 들면 담당자한테 이걸 보내요. 만든 거를 저는 이런 강사 할 수 있고 강의고요 이런 강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했을 때 저는 너무 다 좋은데 저희 특히 이 퍼스널 컬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이걸로 해주세요 하면 오케이. 근데 아, 저희는 퍼스널 컬러 쪽만 좀 더 받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포스코 담당자 요청한 것처럼 아 그러면 제가 퍼스널 컬러의 여러 버전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나 픽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체 메뉴판 하나 딥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버전을 세부적으로 해서 전체 메뉴판에서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이거는 듣고 싶은데 보내주신 커리큘럼이 별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한테 필요한 주제인데 애매한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좀 다시 버전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